마지막 질문, 12번 질문이고요. 101페이지 외래 지문인데요.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There are 다른 글자 체계가 있어요. 유사한, 비슷한, 이집트 체계랑 비슷한, 아주 비슷한 그런 글자 체계가 있어요. 자, 일단은 비슷한에다가 밑줄 꺼봐.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꺼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in use, 형용사죠. 사용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 여전히 사용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중급 글자 체계예요. 그러면 핵심어는 이집티안이에요? 차이니스예요? 핵심어. 차이니스죠? 그쵸? 그런데 이집티안과 차이니스가 어떻다는 얘기야? 시밀러,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지를 빨리 찾아야겠죠? 그쵸? 자, 그런 시스템들은요, 종종 불려요. 뭐라고 불려? 로고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고그래픽, 빨간색. 아, 이집트 문자와 중국 문자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게 로고그래픽이다. 바깥쪽으로 뽑아서 공통점이라고 쓰세요. 한문 좀 아는 사람 있니? 한문? 코끼리 상자를 어떻게 쓰죠? 맞나? 네. 영어로는 어떻게 읽죠? 중국어로 이거 어떻게 읽어?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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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영어로는 엘리펀트죠. 엘리펀트가 코끼리를 나타내나? 왜 엘리펀트 하면 코끼리죠? 그냥 발음 나름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쵸? 그냥 이거는 코끼리예요. 엘리펀트예요. 그럼 우리는 꼭 이게 엘리펀트는 코끼리인가 보구나 하고 배우잖아. 그치? 그걸 로고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냥 뒤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봐봐. 무슨 의미냐? 의미하는데 무슨 의미냐?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쵸? 코끼리 상, 얘는 상용 문자라 그러잖아요. 그쵸? 코끼리 단계 쓴 거잖아. 하지만 영어는 그냥 엘리펀트, 코끼리. 왜요? 외워. 끝. 그치? 그냥 이제 단어를 쓰는 거야. 발음 나는 대로. 저 엘리펀트라고 하자 그랬는데 엘리펀트를 어떻게 쓸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스펠링이 나온 거죠. 자, 다음에 likely 또 네모. 아, 이렇게 쓸까? 아, 이번에는 차이점이 나오겠네요. 이집트 시스템과는 달리 공통점은 로고그래픽이었었는데 달리니까 차이점이 나오겠죠? 중국의 글자 시스템은 아마도 진화해 왔을걸요? 꽤 독립적으로 다른 글자 체계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죠? 그러면 이집트 글자 체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디펜던틀리로 발전했겠네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중국 두 자체의 공동점은 표의 문자고 로고그래픽을 표의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드라이팅을 표의 문자. 차이점은 뭐죠? 중국은 독립적으로 발전했고 이집트는 dependently, 즉 상호 협력해서 발전했다는 얘기야. dependently, 그죠? 의존하면서 의지하면서 발전했다는 것은 상호 협력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요게 차이점이네요.
어디 하니? 자, 빨리, 하나, 둘, 세 번째까지 했죠. 중국의 글자 시스템은, 요거 하면 되죠. 중국의 글자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다 했고, 이리저 올서. 자, 이지 라이팅은 건 뭐죠? 차이니스 라이팅 시스템이죠. 중국 라이팅 시스템은 올소 또한 상당히 어린 게 아니겠죠. 역사가 짧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 짧다라고 해야 돼. 미국도 영어 컨츄리라고 하잖아. 그치? 역사가 짧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사가 짧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중국어로 된 퍼스트 텍스 첫 글자는 date back to 거슬러 올라가는데 약 기원전 12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스크립 글자가 쭉 지금까지 사용된 거죠. 현재 완료니까 지금까지 3000년 이상 동안 글자가 3000년이면 다른 글자 책에 비하면 짧은 거예요. 긴 게 아닙니다. 영어라고 했으니까. 그치? 물론 이제 한글은 더 짧지만. 더 짧죠? 자, 다음에 로고그래픽 시스템. 빨간 색깔로 좀 칠해볼까? 네. 로고그래픽 시스템 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라고 쓰세요. 이번에는 이제 로고그래픽에 대한 이 공통점이었다는 얘기야. 그쵸? 공통점인데 로고그래픽에 대해서 또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로고그래픽은 뭐로 쓰인 거죠? 중국 글자와 이집트 글자의 공통점을 쓴 거죠. 위에 있는 로고그래픽은. 그래서 본문을 둘로 나뉜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문단이죠. 왜? 알파벳 시스템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을 둘로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문단은 뭐가 돼? 중국 글자와 이집트 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겠죠. 공통점은 표의 문자였었고 차이점은 독립적이냐 아니면 상호 보완적이냐. 그치? 요런 차이점이고. 뭐, 두 번째 단락은 이 표의 문자 시스템이 알파벳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가죠. 이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데 왜 내가 다르다고 했죠? 비교급 된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급 된은 다른 거예요. 이제 읽어보죠. 알파벳 시스템은 by its nature 그 속성에서, 그러니까 속성상 뭐가 있잖아. 비교급을 쓰고 있으니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더 보수적이에요. 뭐보다? 알파벳틱 시스템보다. 아, 로고 시스템이 보수적이라면 더 많이 변했겠어? 덜 변했겠어? 안 변했겠죠? 보수적이면. 그죠? 언제나 민주적인 것은 변하잖아요. 그럼 상호 보완적이면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그래서 항상 개혁개혁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새누리당은 그래서 이상한 거라고 얘기했죠. 보수주의가 개혁개혁을 하니까. 자, 알파벳 시스템보다 더 보수적이다. 로고 시스템은. 즉, 변하지 않는다. 자, 중국 문자. 코끼리 상자야. 변했어, 안 변했어? 지금도 계속 쓰고 있잖아. 그쵸? 근데 영어 단어는 계속 변하죠. 민주적이니까. 개혁을 요구하니까. 보수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 알파벳은 컨베이, 전달해요. 소리를. 그리고 말소리가 항상 변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포큰 랭귀지 하면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소리가 항상 변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글과 말 사이의 차이점이 점차로 두드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발음과 맞춰서 글자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우리가 플레이버 할 때 플레이버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플레이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플레버 바꾸잖아. 이거 없어지죠. 웹스터 사전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쓴 사전들이죠. 우리가 뭐 시애틀이 이렇게 썼잖아. 그치? 이거 극장이죠. T-R-E 그치? 세터 T-R-E 이 극장이에요. 그러다 지금 어떻게 바뀌어? 시에 터로 바꾸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벳틱 시스템이라는 거야. 바뀌는 게 알았죠? 컨저버티브한 게 아니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법부터 올려놓고 다시 보자. 그러나 그게 가능해요. 뭐가? 개역하는 거, 철자를. 이해가죠? 철자 바뀌는 게 가능하다는 거. 뭐 묵소대, 뭐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연결고리, 말과 글, 상징 사이의 연결고리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겠죠. 좀 더 상징적인 종류의 언어에서 이걸 보는 순간 로고그래픽이구나라는 걸 떠올려야겠죠. 그치? 좀 더 상징적인 종류의 언어에서. 그치? 그러니까 표의문자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 신호, 상징들은 디노트, 나타내 주는 거죠. 명시해 준다. 커노트는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노트를 쓸 건지 코노트를 쓸 건지는 단순한 예가 이거예요. 화이트, 디노트일까 코노트일까, 다음에 퓨러티. 백색은 순결을, 순수함을 디노트하는 거야 코노트하는 거야? 코노트하는 거죠. 함축하고 있는 거죠.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얀색은 정제, 순결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치? 디노트는 뭐야? 너 숙제 안 해왔어. 아유, 잘했다. 진짜 잘한 거면 디노트고. 너 죽을래? 코노트고. 그치? 요런 의미에요. 어디 하나 또. 다시. 자.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갑시다. 좀 더 상징적인 종류의 언어에서, 즉 표의 문자 시스템에서 몇몇 신호, 상징 이러한 것들은 디노트 나타내 줍니다. 의미를 any relation without이니까 without 없이죠. 그쵸? 아무런 연관관계 없이 뭐와? 블랭크와. 됐죠? 자 다시 봐봐. 다시 말해서 that is 더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징이 전혀 소리를 전달해주지 않는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빨간색 C2. C2는 P를 누반하겠죠? 체인징 시그널 바로 D가 단서일 확률이 많죠? P. 사운드와 관련된 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다 논리로 푸세요. 어차피 독해 하나에 논리 한두 개는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 상징이 전혀 소리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 포디슬리즌,
이런 이유로 그런 글자는 표의 문자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런 문자는 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대요. 변화하지 않은 채로. 비록 말이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자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를 샹 했다가 샹 이렇게 바뀌면 철자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다는 얘기야. 예? 비슷했어? 네. 그러니까 표의 문자가 이제 이런 거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unchanged 밑줄 꺼놓고요. 바뀌지 않는다. 저기 여기는 없네.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보면 컨저버티브가 여기 있죠. 그렇지? 컨저버티브 이렇게 해서 화살표 내리면 될 것 같아. 아 논리에 이게 이제 어렵게 내면은 이런 거 빈칸 내놓는 거예요. 이런 거 내놓는 거죠. 뭐, 교수 마음이니까. 자, 요런 글이었습니다. 1번 문제는 정말 잘 낸 문제고요. 그러니까 외대가 이렇게 정교하게 문제를 잘 내요. 스테이츠 앤 인플라이드 보는 순간 외대 문제인지 알고요. 자, A번 보자. 이집트 사람들이 발전시켰어요. 그들의 문자 체계를 중국들보다 더 먼저. 맞죠? 영어죠? 영어. 그쵸? 영어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역사가 짧다도 영거라는 얘기야. 전에도 한번 나왔었잖아. 미국 역사 나오면서, 그치? 그래서 아주 좋은 추론 문제라는 얘기예요. B번, 이집트인들은 알파베티컬 라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자. 글자를 바꾸는 게 알파벳 시스템이죠. 글자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게 로고 그래픽이죠. 그러면 이집트는 알파벳 라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맨 위에 공통점이 뭐죠? 이집트와 중국의 공통점은 로고 그래픽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집트도 로고 그래픽이에요. 글자를 안 바꿉니다. 그래서 B번이 됐죠. 아니고